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677조 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총 지출이 3.2% 증가했지만 재량 지출은 0.8%만 증가했습니다. 최상모 기획재정부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민생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에도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밝혔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초보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 예산 아닙니다. 첫째, 윤석열 정부 들어 계속된 감세 기조의 세입 기반이 크게 훼손되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도 감세 기조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56조 원의 세수 펑크가 났고 올해도 20조 원 이상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데도 세입 확충을 위한 대책이 보이질 않습니다. 둘째, 정부는 민생을 강조했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심각한 내수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필요한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내수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셋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재난관리 예산도 2,661억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넷째, 국가의 미래를 위한 R&D 예산도 역대 최고라고 생색냈지만 대폭 삭감되기 직전 수준으로 복구한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섯째, 말로는 역대 최대 25만 2천 호의 공공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겠다고 하면서 공공주택 예산은 올해보다 3조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또 전 정부 탓을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늘어나 지금 정부가 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임기가 절반이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남탓만 하고 있는 대통령의 무책임함에 아이언 실색하게 됩니다. 그렇게 남탓하면 경제가 좋아집니까? 56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펑크도 전 정부 탓입니까? 나라에 빚이 많다면서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주지 못해서 안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 말했지만 심각한 내수경기 침체 상황에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도 모자랄 판에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것은 민생경제 회복 의지도 실력도 없다는 자기 고백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 예산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하고 국민을 위한 예산안으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자를 국무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 위반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자가 엊그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이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임시정부는 임시정부라고도 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 정신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되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인식과 발언입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주장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합법적이었다는 것이고 독립운동가들을 테러리스트라거나 반국가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니고 있는 대통령이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자를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준수 책무에 따라 김문수 후보 지명을 즉각 철회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는 길입니다. 만일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자를 국무위원에 임명한다면 헌법상 책무를 위배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점 분명히 해둡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공포된 지 벌써 100일가량 지났는데 아직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속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조위 위원장과 위원 임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법에는 법안 공포 30일 이내에 특조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의장이 정부의 이태원 참사 특조위 위원 명단을 전달한 지도 50여일이 지났습니다.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했어도 진작 끝났어야 할 기간입니다. 임명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빨리 특조위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하길 바랍니다.